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세월호 5주기입니다. 두 개의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딸을 잃은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글입니다. 너는 돌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 실을 새로 사서 놓을 걸. 쓰던 걸 놔서 이렇게 됐을까? 엄마가 다 늙어 너를 낳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낳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어줬으면 사주가 바뀌어 네가 살았을까? 엄마가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네 마지막 전화도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우리 딸은 천국에 가거라. 김문수 전 도지사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개인당 10억 원의 보상금 받아서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고 있다.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믿지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명진이라는 전직 국회의원이 쓴 글 맞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절한 글과 악마의 글을 같이 소개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